자, 8페이지 보시면 법률행위 해석이 나와 있죠. 그죠? 목적이 아닌데. 자, 법률행위는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의사표시에서 결정되잖아요. 따라서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것은 뭘 해석하는 거냐면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의사표시를 했는데 의사표시가 일치됐어요.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불일치됐으면 해석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속으로는 계집을 팔고 싶으면서 말로는 집을 팔겠다고 했어요. 만약에 요 표시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느냐 하면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상대방 입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상대방이 들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따라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규범적 해석이고요. 따라서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집이 되는 거죠. 을에게. 자, 만약에 표의자 입장, 의사표시를 한 사람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이거 우리가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표의자 입장이라는 것은 요 의사, 정확히 말하면 마음속에 있는 내심적 효과의사를 탐구하는 것이 뭐예요? 자연적 해석이고요. 요 사례를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돼요? 계집이 되는 거예요. 뭐 원칙이죠? 네, 규범적 해석이 원칙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이에요. 누구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뭐예요? 원칙인 거예요. 따라서 그 총설에서 양가로 4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률행위의 해석은 표시행위가 가지는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왜 이런 거예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라는 거죠. 무슨 해석이 원칙이에요? 규범적 해석. 따라서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한다 그러면 뭐예요? 맞는 거지만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한다 그러면 뭐예요? X가 되는 거고요.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한 것을 가지고 해석한다 그러면 뭐예요? 맞는 거지만 표의자가 의도한 바에 따라 해석한다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무슨 해석의 원칙이에요? 규범적 해석의 원칙이니까. 그러면 자연적 해석은 예외니까 언제 자연적 해석을 알아야 되는데, 일단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자연적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 자연적 해석이죠. 따라서 결국은 갑이 계집할 마음으로 집을 팔겠다고 했다면 원칙적으로 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고요. 다만 을이 상대방이 계집을 팔고 싶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계집을 팔겠다고 되는 것이죠. 이게 원인이 끝인 거예요. 근데 이게 다한 건데 이거 아주 연습을 좀 해보자고요. 갑이 지금 을에게 뭘 팔고 싶냐면 계집을 팔고 싶어요. 뭘 팔겠다고 했어요? 집. 그랬더니 을이 좋다, 내가 네 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원칙이 무슨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이니까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도 집이니까 이때는 집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표의자 입장에서 의사표시가 불일치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갑이 만약에 자신이 잘못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 거죠. 왜요? 착오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자연적 해석을 해볼게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계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집이니까 불합의로서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냐면 성립조차 되지 않아요. 그래서 착오는 항상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사례를 들으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뭐예요? X다. 착오는 항상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좀 더 볼게요. 갑이 지금 을에게 계집할 마음으로 집을 팔겠다고 했는데 다행히 을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좋다 내가 네 계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상대방이 알았기 때문에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을 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계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도 계집이니까 계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네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계집을 집이라고 오표시 잘못 표시했지만 원하는 대로 계집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오표시 무해의 원칙인 거죠. 따라서 오표시 무해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무슨 해석을 했어요? 자연적 해석을 했을 때 그 의사대로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가 뭐가 돼요? 오표시 무효 원칙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지나가시면 안 돼. 그러면은 문제 풀 때 써먹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항상 기억할 건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 이것도 제가 다음 주에 풀겠죠? 그죠? 자, 이게 전부고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하시는 거예요? 연습을. 그래서 연습장을 펴놓으시고 한 번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서 요게 요건 하고 땡이야. 땡인데 이거를 찾고 안 하니까 들을 때마다 뭐죠? 새롭고 문제 풀 때는 써먹지도 못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억할 건 뭐죠? 요거. 요것만 기억하시고 요거는 뭐죠?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판례가 뭐냐면 자 이런 겁니다. 실제로 팔고 싶었던 것은 X토지고 계약서에다가는 Y토지예요. 근데 만약에 쌍방 모두가 X토지에 대해서 계약하기로 합의했다라는 말은 무슨 해석인 거예요? 자연적 해석인 거죠. 다시 말하면 X토지에 대해서 합의가 되려면 무슨 해석인 거예요? 자연적 해석인 거죠.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자연적 해석이고 오표시 무효 원칙이니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왜요?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는 거니까. 그죠? 끝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법률행위 해석에 뭐가 나와요? 기준이 나와요. 자, 이렇게 1, 2, 3, 4에서 나와 있는데 이거 외워야 돼요?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전혀 없는 거야. 일단 1번 보시면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이죠? 첫 번째 해석 기준은 뭐예요?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 그게 뭐예요? 의사표시인 거예요. 원하는 바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국은 규범적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이다, 보충적 해석은 결국은 뭐예요? 1. 당사자의 의도한 목적 가지고 해석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뭐예요? 2번 사실인 관습이죠. 이 사실인 관습은 뭐예요? 오랜 관행이에요. 오랜 관행.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오랜 관행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관용적 표현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부동산 사무실 갔더니 피가 2천만 원입니다 라고 그래요. 아니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를 파나? 그랬더니 부동산 사무실에서는 피가 뭐죠? 프리미엄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라고 한다면 관용적 표현이 사실인 관습이 해석에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동원이 되고 있는 거죠. 최근 들어서 또 이런 말도 쓰더라고요. 마피. 마피 500만. 들어보셨죠? 그죠? 그죠? 마피가 뭐예요? 마이너스 피. 마이너스 프리미엄이잖아요. 그죠? 갑자기 마피가 500만 원이라고 하길래 뭔 개소리야 했더니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 프리미엄 해석이 된다면 뭐가요? 사실인 관습의 해석에 뭐예요? 통원되고 있는 거죠. 간단하죠? 그죠? 자, 그런데도 해석, 모르겠어요. 그럼 뭐죠? 임의 규정인데 임의 규정 해석에 도움이 안 돼요. 별로.
마지막으로 뭐예요? 신호성실 또는 조리. 조리가 뭐예요? 상식이에요, 상식. 사물의 기본 법칙, 상식, 사회 통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사 표시 가지고도 안 되고 뭐 관습 가지고도 안 되고 뭐 법 가지고도 안 된다면 마지막엔 뭐예요? 상식에 부합하게, 사회 통념에 부합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해석에 뭐가 쓰이는 거죠? 기준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이 정도면 외울 필요는 없는 거죠.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면은 이제 의사 표시로 가는 거죠. 자, 교재 이제 몇 페이지냐면 17페이지예요.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이 표시가 나와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걸 왜 연결해야 되는지 이유가 있어요.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뭐냐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됨을 뻔히 알면서 하는 것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속으로는 10원짜리 하나 줄 마음이 없으면서 말로는 1억 주겠다라고 했어요. 거짓말한 거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것은 진이가 아니라는 말은 뭐예요? 거짓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에 관한 법률 효과예요. 거짓말을 하면 어떤 효과가 부여되냐 문제인데, 문제는 우리가 이게 이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으면 원칙이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규범적 해석이잖아요. 규범적 해석해야 되니까 표시된 대로 이력을 줘야 되겠죠? 따라서 원칙이 뭐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그러면 항상 자연적, 규범적 해석이 아니죠? 언제 자연적 해석합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자연적 해석을 하니까 속마음대로 뭐할 필요 없어요? 이력 줄 필요가 없다.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법률의 해석에 관한 해석 이론에 따라서 민법 규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 규정이라는 것은 멋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이론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법률의 해석에 관한 이론이 결국은 민법의 뭐죠? 진의한 의사표시, 통종의 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까지 법률 규정을 만들게 되는 거고요. 추가되는 것은 뭐예요? 다만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공부할 건 많지 않습니다. 첫째, 자, 판례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진이 아닌 의사표의 진이, 요 의사는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다. 바라는 바가 아니다. 특정 행위와 관련된 의사다. 이거 하나 기억하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길을 가는데 누가 몽둥이 들고 아저씨 3만 원만 줘 그런단 말이죠. 근데 제가 두드려 맞을까 무서워가지고 3만 원을 줬어요. 진현이 의사표시냐? 물론 저는 진정으로 그놈한테 줄 마음이 없는데 뭐죠? 주겠다고 한 거잖아요.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3만 원을 주는 그 행위로 범위를 좁혀 따지고 보면 저는 무서웠든 어떻든 간에 3만 원을 줄 마음으로 뭐죠? 3만 원을 준 거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됐어요? 합치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강박을 당했으면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는 있어요? 취소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체가 뭐일 수는 없어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진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한 행위와 관련된 진이니까요. 이해되시죠? 그죠? 끝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하나만 정리하면 돼요? 사례 하나만 정리하면 돼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갑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증여하겠다고 하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이 증여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였어요. 그러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유효하니까 원칙적으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죠? 다만 을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으면 뭐니까 을은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주의할 일이 생깁니다. 또는이잖아요. 따라서 알아도 무효고 알 수 있어도 무효잖아요.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을은
선이고 앤드 뭐 해야 돼요? 무과실해야 한다. 그래서 시험에 을이 선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X. 선인데다가 뭐까지? 무과실까지. 그 다음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원칙이 경우의 수가 더 좁아요. 왜요? 선이고 거기에다가 뭐죠? 무과실이죠. 근데 왜 원칙이 유효냐? 이거는 결국 뭐냐면 원칙이 유효라는 말은 을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임을 추정받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원칙이 유효니까 을이 자신이 선이고 무과실임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고 감히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비로소 뭐죠?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우리가 병을 뭐죠? 제3자라고 하죠. 자, 진현이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니까 제3자 병은 선이 이기만 하면 확정적으로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져요. 주의하실 점은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다. 뭐 이기만 하면 돼요? 선이 이기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병은 선임을 뭐 할 필요 없냐면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오는 모든 제3자는 선임을 추정받아. 모든 제3자는. 따라서 모든 제3자는 스스로 자신이 뭐임을요? 선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갑이 병이 악이임을 입증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다음 겁니다. 이제 좀 보죠. 자, 의가 나와 있고 성립 요건이 나와 있는데 의에서 2번 보시면 자, 의에서 2번입니다. 진이란 표유자가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한다. 그러기 때문에 강박을 당했으면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강박 자체가 뭐는 아니죠? 진지한 의사표시일 수는 없다. 요건 보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효과, 원칙, 유효, 예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 아니 원칙 유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죠? 무효다. 그 다음 제3자에 대한 효과가 나와 있죠. 핵심 정리가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은 뭘 정리하셔야 돼요? 사례. 그렇죠? 사례 꼭 정리하시고 요 사례까지 기억하셔야 사건이 해결되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용 범위 의미가 없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자고요. 3번에서 공법행위와 소송행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배우는 민법은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에요. 따라서 민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공법행위는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진의한 의사표시도 통정호의 표시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도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다 뭐예요? 공법행위나 소송행위에 적용되지 않아요. 그죠? 최근에 문제에, 요새 뉴스 보는 게 나온 게 뭐가 있더라? 그거 보니까, 긴급재난자금인가요? 신청을 할 때, 기부할 마음이 없는데, 기부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에 정부가 그거 실수했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 그랬죠? 왜 정부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공법상 행위잖아. 공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국회의원 선거할 때 개똥이를 찍으려다가 실수로 뭐죠? 말똥이를 찍었다고 나 취소하겠습니다. 표 대주세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여론에서 뭐죠? 하도 지랄 그러니까 뭐죠? 됩니다.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죠?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거다. 왜냐하면 공법상 행위에는 우리 민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그죠? 그 다음 2번에서 뭐가 나옵니까? 통정의 표시 나오죠. 그죠? 이것도 간단해요. 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고 그 사실을 알면서 한다는 것까지는 진의한 의사 표시와 똑같은데 다른 점은 상대방과 통정하는 거죠. 짜고 하는 거죠. 그러면 통정어의 표시는 항상 상대방이 뭐일 수밖에 없어요? 악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통정어의 표시는 항상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인 거예요. 이것도 지문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통정어의 표시는 자연적 해석. 왜요? 상대방이 뭐죠? 악이니까.
따라서 항상 자연적 해석이니까 속마음대로 이행할 필요 없다. 항상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죠. 여기서 또 조심할 것은 항상 언제나 이런 말이 들어가면은 틀렸다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항상 언제나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그죠? 항상. 왜요? 알았으면 언제나 항상 뭐예요? 자연적 해석이니까. 그래서 언제나 항상이란 말에 들어가도 뭐죠? 틀린 지문이 아니라 뭐죠? 맞는 지문인 거고요. 추가되는 것은 다만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죠. 그죠? 개념은 간단하죠. 그래서 의,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짓말이 뭐죠? 통정 어휘 표시다. 그 다음에 효과, 무효고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죠. 자, 통정 어휘 표시도 이게 사례 가지고 정리하셔야 돼. 사례 가지고. 왜냐하면 통정 어휘 표시도 뭐가요? 사례가 잘 나오기 때문에. 사례는 뭐예요? 고정적이에요. 자, K라는 사람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채권자인 거죠. 근데 갑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기 싫고 안 갚으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K가 경매할 것 같아요. 강제 집행할 것 같아요. 따라서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 가장 매매는 둘이 짜고 한 거짓말이니까 통정어휘 표시고요. 가장 매매는 무효면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인 거죠. 또 있고요. 갚고. 자, 여기서 첫 번째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안심을 했는데 을이, 이 친구인 을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집 앞에 기다렸던 을을 잡아가지고 야 그거 돌려줬더니 뭐 임마 네가 나한테 판 거잖아 하고 우겨요. 이랬을 때 갑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서 판사님 진짜 판 게 아닙니다. 가짜로 판 겁니다. 통정어휘 표시입니다.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왜냐하면 채무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 뭐 하지 않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효인 것은 통정어휘 표시에서 무효인 것이지 뭐인 것은 아니에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갑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의뢰 등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인간 본성의 발현 채무 회피 강제 집행 면탈 이런 것들은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다라는 말은 갑이 을에게 해준 등기는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라는 얘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이것도 별거 아닌데 잘 틀려. 그 다음에 채권자도 갑과 을 간의 매매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고요.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을 대외해야 되는 거죠. 대외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 갑에게 돈 빌려줬으면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고 을한테는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갑을 통해서 갑을 대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효임을 주장하려면 K는 갑과 을이 짜고 있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민법은 뭘 두고 있냐면 이러한 갑의 행위는 사해 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자, K가 갑에게 1억을 빌려줬죠? 금전채권자잖아요. 그 금전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도피 행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K가 둘이 짰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말소를 청구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짜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재산 도피 행위로서 사행이라는 이유로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도 있어요? 취소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가장 흔한 재판이 뭐냐면 요거 사행의 취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심할 때 법원 가시면은 법원은 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시간이 알딸딸하게 남고 요새 더워요. 그러면 어디 가시면 돼요?
법원 가시면 에어컨 빵빵에 나오고요. 다들 이렇게 앉아 계시면 되게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 드라마에는 나온 그 가끔 보면은 이제 판사가 이렇게 뭐 나이 드신 분한테 반말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돗대기 시장도 그런 돗대기 시장 없어요. 뭐 이렇게 판사가 오면은 기립하면 뭐 우리나라 그런 거 없어요. 판사가 얻은 말든 막 떠들고 개똥이 엄마 막 떠들고 그냥 와가지고 그냥 판사가 또 어떻게 해요? 그런 법원은 또 젊어. 그러니까 막 무시하고 막 뭐 삿대질이 아주 재밌어. 그래서 한편에 드라마를 시원한 뭐죠? 에어컨이. 보시면 야, 입구에 이제 이렇게 앞으로 진을 나오는데 재판이 나오는데 이게 제일 많아요. 사형의 취소가 가장 흔한 재판. 형사재판도 재밌어요. 가보시면. 그래서 보면 이렇게 막 재판 같은 데 가시면 뭐 이렇게 어떤 재판은 막 방청권 막 나눠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가끔 그런, 야, 저걸 보는 사람이 있나? 그죠? 군이 있어요. 그런 거를 또 재밌어가지고 그거 찾아다시는 분이 계셔. 그래가지고 원고 피고 가족은 안 왔는데 방청객은 와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재밌습니다. 자, 보시고. 그냥 우리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요.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이걸 우리가 뭐죠? 제3자라고 하죠. 일단 제3자면 선임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왜냐하면 통종호의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 없으니까요. 주의할 점 똑같죠. 무과실을 필요는 없다. 또 병은 선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 끝인 거고요. 자, 병이 또다시 정에게 팔아먹었어요. 만약에 병이 이미 선이라면 이미 소유권을 뭐 한 상태예요? 취득한 상태니까 전득자 정은 선이든 악이든 웃지 않고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된다. 끝이에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좀 교재를 보시면 효과해가지고 핵심 정리해가지고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3자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좀 나와 있잖아요. 이거 외워야 돼요? 외우면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말 하나 바꾸면 제3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자, 박스 위에 보시면 1, 여기서 읽어 볼게요. 일반적으로 제3자라고 할 때는, 당사자와 그의 포괄 승계인 2의 자까지 끊어 볼게요. 자, 여기서 일단, 갑과 을, 당사자는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다. 또 을에서 병으로 만약에 상속으로 넘어왔다면 포괄승계인은 제3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민법은 민사상 법적주의도 상속이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당사자면 상속받은 아들도 뭐예요? 당사자예요. 근데 문제는 이 병은 제3자고 정도 제3자예요. K는 제3자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 사람은 당사자도 아니고 상속받은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K는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에요. 계속 볼게요. 그러나 108조 2항에서 말하는 제3자는 당사자와 포괄승계인을 이외로 자로서 무효인 허위표시 이하의 외관상 형성된 법률관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죠. 여기서 키가 되는 말은 뭐예요? 새로운이에요. 새로운. 중요한 말은 뭐예요? 새로운. 새로워야 합니다. 따라서 요 병과 정은 가장매매 후에 샀기 때문에 새롭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제3자지만 K는 가장매매 전에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실제로 제3자냐 아니냐 문제는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전이냐 후냐를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통정어의 표시 후라면 뭐예요? 새롭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제3자지만 통정어의 표시 전이라면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핵심 정리에서 1의 1 보시면 가장 매매에서의 손해배상 청구권 양수인이죠. 이건 외우셔야 돼요. 이 사람은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라고. 자, 이게 누군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게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보세요. 이게 누군지를 알아야 돼, 얘가. 자, 보세요. 지금 갑이 을과 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해서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줬죠.
근데 을이 또다시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병이 선이에요. 그럼 병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갑은 아파트 날라갔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병한테는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없잖아요. 병이 선이면. 그럼 갑은 을한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갑이 을을 만나가지고 야 임마 너가 왜 내 집을 팔아먹어 자식아. 얼마 받았어? 3억 얘네 자식아. 이게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이죠. 그죠? 동의하시죠? 표정이 왜 그래요? 자 보세요. 갑이 을 가짜고 가짜로 을 앞에 뭐 하놨어요? 등기해놨더니 이 그지 같은 놈이 병한테 팔아먹고 뭐예요? 등기해줘버렸어요. 그러면 갑은 이 부동산을 뭐죠? 되찾을 방법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당연히 을한테 가가지고 네가 뭔데 내 아파트를 팔아먹은 자식아. 얼마 받아서 3억. 내놔 자식. 이런다는 거예요. 그죠? 당연한 거죠. 그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든지. 그 다음에 을은 고의로 팔아먹은 거잖아요. 따라서 갑은 을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동의하시죠? 요 청구권을 정에게 양도했다면 이게 뭐예요? 1. 가정매매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건 외워야 됩니다. 왜 외워야 되냐면 얘는 통정허위 표시 후는 맞아요. 근데 이해관계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3자로서 보호되는 사람은 무효 때문에 피해볼 위험이 있는 사람만이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효 때문에 유리해지는 사람은 보호할 필요가 없죠. 자 만약에 갑이 을에게 진짜 팔았으면 손해배상 청구 못하죠. 무효여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효여야 유리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무효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니까 얘가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따지고 볼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따져요? 이건 외워야죠. 따라서 1. 가장매매에서 손해배상 채권의 뭐죠? 양수에는 뭐가 돼요? 제3자가 아니다. 요거 하나는 외우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을 외울 필요 없어요. 2번 일반 채권자. 예. 일반 채권자는 뭐가 아니? 제3자가 아니다. 양순이 양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은 앞으로 등기 안 했대요. 아, 등기 안 했으면 당연히 뭐 제3자 아니지. 권리도 취득 못 해내네. 그죠? 그 다음에 4번 가장 채권 양도에서 채무자. 자, 채무자 언제 돈 빌렸겠어요? 정의죠. 그죠? 그죠? 돈을 빌려야 채권이 있고 채권이 있어야 가장 양도하고. 따라서 채무자도 뭐예요? 전이니까 뭐가 아니에요? 채무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6번은 신탁행위니까 따로 있고 7번, 아, 5번은 나중에 문제고 6번도 의미 없어요. 6번은 나는 거예요. 7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제3자 아니죠. 왜요? 새롭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3자를 위한 뭐예요? 자, 을과 갑과 을이 매매 계약하면서 매매 대금을 병에게 주기로 했으면 뭐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인데 얘는 매매 계약에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으니까 새롭지 않으니까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닌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1번 볼까요? 파산관제? 언제 파산 선고받았, 아, 파산관이 선임됐겠어요? 가장 소비대차 후에 선임받았겠죠? 그잖아요. 가장 소비대차가 뭐예요? 가장행위잖아. 통정허위 표시잖아. 통정허위 표시 위에 선임됐으니까 새로니까 뭐가 돼? 제3자. 2번 가장 소비대차에 의한 채권 양수. 언제 채권을 양수했겠습니까? 가장 소비대차 후에 양수했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제3자. 절대 외우시면 안 되겠죠? 3번 허위의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했어요. 언제 구상권을 취득했습니까? 허위의 보증채무 후죠. 그죠? 4번 가장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락인. 언제 경락을 받았습니까? 가장 저당권 설정 후죠. 그러니까 뭐예요? 제3자. 이것만 있겠습니까? 가장 양도 후에 매수인. 새로니까 뭐예요? 제3자. 가장 양도 후에 가등기라는 사람. 가장 양도 후에 저당권 설정받은 사람. 가장 양도 후에 지상권 설정받은 사람. 다 뭐예요? 새롭기 때문에 뭐예요? 제3자인 거죠. 후가 들어가면 뭐예요? 제3자인 거예요. 후. 근데 외울 게 아니라 그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선이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항하지 못한다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아우 그 막 이것도 막 복잡하게 생각하면 또 스텝이 꼬여. 그죠? 대항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그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요? 선이면 보호받는다. 이제 끝인 것이고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다. 그죠? 또 선임은 추정받으니까 제3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3번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5번 철회가 나오죠. 자, 철회가 뭐예요? 철회도 개념이 중요합니다.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게 철회. 그래서 철회는 항상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만 할 수 있어요. 통정어휘 표시는 뭐예요? 효과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처리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6번은 뭐 의미 없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적용 범위도 의미 없겠죠? 물론, 공법상 행위 뭐 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고, 5번, 허위 표시와 구별할 행위에서 은닉 행위와 신탁 행위가 나오는데, 뭐만 이해하시면 돼요? 은닉 행위만. 그죠? 자,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갑이 을에게 A라는 부동산을 증여하고 싶어요. 근데 증여하고 싶다고 증여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 가장 매매는 무효예요. 근데 이 증여는 숨어 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은닉행위라고 하는데 유효한 거죠. 따라서 을의 등기도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그럼 뭐죠? 소유권을 가져요. 따라서 우리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라면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소유권을 갖는다. 왜요? 우리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을 갖게 되니까 우리 병에게 팔아먹은 것은 뭐예요? 지꺼 지가 팔아먹는 거니까. 그죠? 간단하죠? 끝이죠. 그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뭐로 들어갑니까? 차고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